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국가직 보호직, 지방직 사회복지직에 모두 합격하고 현재는 사회복지직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준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김영준 선생님의 2019년 기본이론 강의부터 최종 모의고사까지 1년간 오프라인 수업을 들었었습니다. 처음 치른 시험에서는 영어 성적으로 고배를 마시게 되었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 동기를 되찾을 겸 무작정 오프라인 현장 강의를 수강 신청했었는데 돌이켜보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당시 저의 상태는 매우 최악이었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합격을 기대할 수 있었던 성적이었다고 생각한 저였었기에 멘탈이 부서지고 망가진 상태였죠. 그 다음에 시험을 준비시켜주시는 수업의 개강일을 바로 코앞에 두고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었습니다. 첫 수업날이 기억납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각각의 이름, 수험기간, 사회복지직렬 지원 이유 등을 물으셨고 저도 앞에서 말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기회에 저는 지금의 심정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게 되었어요. 끙끙 앓기만 하다가 솔직하게 털어놓기까지의 과정 덕분이었을까요? 제 스스로 첫 시험의 문제점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교수님께 끊임없이 상담을 받았었고요. 결국에는 합격이라는 큰 결실을 맺기까지 교수님과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글자가 크게 보이고 작게 보이는 정말 심한 번아웃을 경험했고 교수님께 전화도 자주 드리고 상담도 자주 받았네요. 당신께서 바쁘실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교수님은 틈틈이 전화도 많이 해주시면서 저의 상태를 체크해 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번아웃을 극복하고 합격까지 지금 여기서 근무할 수 있게 되었네요. 여름이 지나 가을이 오고 기출문제풀이 강좌도 개강하고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수험생분들,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지금 막 힘들고 미칠 것 같아도 딱 10분만 더 하시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파이팅 하세요.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에 임용돼 성남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선생님과는 참 에피소드가 많은데요. 그중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제가 영어 때문에 시험을 한번 낙방한 이후 공부를 다시 시작하였으나 사실 영어 성적은 계속 잘 오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떠오르는 그날도 특히 영어 모의고사 성적이 좋지 못한 상태였었어요. 그런 상태로 김영준 선생님 수업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김영준 선생님은 어떻게 아셨는지 오늘 안 좋은 일이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영어를 계속 하는데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다고 투정어린 말씀을 드렸는데 김영준 선생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힘을 내라고, 다른 과목들 잘 보면 된다는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관심을 받은 것도 모자라 제게는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동네가 비슷하다는 것을 아신 선생님께서는 기꺼이 저를 차에 태워 집 근처까지 같이 가주셨습니다. 차에서 수험생활에 힘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선생님의 응원 덕에 2020년 시험에서 종합점수 447.5점, 조정점수 404.28점이라는 굉장히 높은 성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영준 선생님의 도움으로 사회복지사 1급까지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업무가 많이 바빠 연락도 잘 못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네요.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 선생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최근의 사례네요, 둘 다. 아, 그렇죠? 그런가요? 네. 다 이름 기억할 것 같아요. 앞에 사례는 이번에 설명회 때 온 친구예요. 오프라인에서 이제 많은 수험생들한테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때 수험생활 네. 네, 알려주셔가지고. 네, 그 친구입니다. 두 번째 사례 주인공은 이제 제가 차 타고 항상 퇴근을 시켰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기억하고도 남죠. 둘 다 영어가 문제잖아요. 저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한 번 떨어졌을 때 영어가 35점이 나왔어요. 다른 거의 다 85점 이상.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 40점만 맞아도 합격이거든요. 왜냐하면 나머지 점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는 그 제자가 저 수업 들어오기 전에는 몰랐던 제자인데 저는 수업을 할 때 항상 첫 수업 때 뭐 일어나서 자기 이름 이야기하고 뭐 여기 수업에서 무엇을 원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뭐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고자 한다 그런 각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잠깐 이야기하게 해요. 어떤 친구 이름만 말하고 앉기도 하고. 쑥스러우니까. 근데 이 친구 달랐어요. 무장이 된 거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래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점수가 높았는데 영어 때문에 좀 힘들었고 저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친구가 고마운 게 그때부터 오프라인 수업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왕성실. 그러니까 사회복지학 점수가 좋을 수밖에 없죠. 저는 이제 매 그 문제 풀이 때마다 이렇게 점수가 좀 좋으면 학습 지원비를 주거든요. 이제 자주 받았던 친구 중에 한 사람이죠. 열심히 이제 하니까 그 번아웃을 이겨내고 국가직도 합격하고 사회복지 학교에서 너 어디 갈래?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는 사회복지 전공자니까 사회복지 하고 싶습니다 해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엄청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지원을 받잖아요. 그것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하는 일인데 그것도 행복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또 만났어요.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겠네요. 네. 두 번째 사례는 그 친구는 비전공자예요. 영어 네네. 100점 맞았어요. 영어를 되게 그 친구 말로는 자기가 영어를 100점 맞을 줄은 생각도 못했다. 영어를 제일 고민했던 과목으로 네. 얘기하셨는데 네. 그 친구도 모의고사 볼 때마다 학습지원비를 항상 만 원씩 계속 받아갔던 친구예요. 학습지원비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현금 급여로 준다 이게 이야기를 해요. 현금 급여요? 뭐 예를 들어서 기출문제 풀이다.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 반이 있잖아요. 수업 나갈 때 이제 모의 테스트를 해요. 그걸 OCR 마킹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90점 이상은 만 원씩. 근데 90점 이상 안 나오면 또 마음이 약해져 갖고 85점 이상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매주 주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항상 10만 원은 갖고 왔어요, 항상. 지갑 속에 매주. 10만 원을 적게 나갈 때도 있고 아예 안 나갈 때도 있고 아예 안 나갈 때도 있고 네, 제가 문제 어렵게 내면 아예 안 나가죠. 그 친구가 많이 받았어요. 가장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네, 이제까지 역대. 네, 이번에 기출문제 풀이도 네. 좀 OX를 하거든요. OX를 만 원 주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스타벅스 상품권 이렇게 커피 상품권을 급을 이렇게 달리해서 내도 주셨구나. 네. 이제 두 분의 사연을 한번 읽어봤는데 이 두 분의 사연의 공통점이 바로 이 주요 공통 과목인 영어에 발목 잡힌 케이스였어요. 네, 사실은 사회복지 과목을 선생님과 함께 했을 때는 굉장히 뭐 점수도 잘 받고 문제가 없는데 다섯 가지 과목을 골고루 잘 해야 되잖아요. 지금 특히 영어 과목에 발목 잡힌 케이스의 사연을 봤지만 그럴 때에는 이제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럴 때는 보통 선생님께서 어떻게 조언을 하시는 편이세요? 학습 계획을 좀 짜줘요. 상담할 때 이게 블록을 정해갖고 이때 수업이다 그럼 복습하고 영상 강의 듣고 또 복습하고 이런 블록 있잖아요. 그 블록을 대충 짜줘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1주, 2주 돌려보고 시행착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걸로 만들어 가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짜주는데 앞에 있는 두 친구도 그렇게 짰던 거 기억나요. 놀라운 게 선생님은 사회복지 과목이신데 어떻게 다른 과목까지 상담해 주시는지 좀. 학습 계획은 뭐 블록에 집어넣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같이 상담하면서 할 수 있는 거죠. 학습적인 부분들은 깊이 있게 못하지만 영어하고 국어는 언어 과목이니까 이 감각이 상당히 중요하다. 적은 시간이 됐더라도 날마다 집어넣자. 그래서 영어 3시간, 국어 3시간, 그러면 6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12시간 정도 기본적으로 공부한다. 나머지 6시간이 남아요. 그 6시간에 한국사를 넣든 행정법을 넣든 사회복지학을 넣든 그 계획을 안 짜면 진도가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회복지를 담당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게 해요. 오히려 그쪽에만 너무 매몰되지 않게. 네. 대신 이제 제가 사회복지 선생님이니까 이 정도만 하면 앞으로 시험 때까지는 커버 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자신감 있게 말해주고, 한국사하고 행정법 이게 두 과목이 상당히 공부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라. 사회복지는 나만 따라와라. 국어 영어가 약한 수험생이 거의 70-80%예요. 한국사, 행정법, 그다음에 사회복지학 이 세 과목을 상당히 열심히 해서 점수를 끌어올려야죠. 앞에 두 제자분께서 네. 영어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이 점수를 보완하라고 하세요? 일반적으로는 지금 이제 선택 과목에서 필수 과목이 됐으니까 암기 과목을 이른바 홈런 쳐야 합격이 보인다. 그런 상담을 요새 많이 해요. 수업 때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국어, 영어, 한국사가 원점수가 반영됐고 선택 과목은 조정 점수가 반영됐기 때문에 선택 과목을 나중에 벼락치기로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럼요. 영어 한 문제나 사회복지학 한 문제나 똑같이 1점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하고 국어는 감각이 잃지 않게
달마다 공부를 하되 나머지 세 과목에 좀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점수를 85점 이상 끌어올려라. 그러면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담 들으면 안심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상담이 오면 A4 한 장하고 네. 볼펜을 내줘. 제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학습 시험 점수 목표도 짜고 그 다음에 올라서 뭐 금, 토, 일 해서 블록도 좀 짜보고 같이 짜보고 해요. 그러면 이제 상담 끝날 때 상당히 얼굴이 많이 편해져서 나고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 옛날에 저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 생각이 났어요. 아, 그래요? 네. 훌륭하신 분. 네. 사실 교재 집필도 하시고 자료도 준비하시는데 뭐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시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학생 1대1 상담을 지속해오는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선생이라면 해야 돼요. 그거를 안 하면 자기 의무를 다 안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건 자격증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어떤 평생 직업, 직장을 잡는 그런 시험이다 보니까 정말 자격증 시험을 응시하는 수험생하고 눈빛부터 다르고요. 비교했을 때 많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제 보람은 물론 이제 낙오자도 있어요. 포기한 친구도 있고 하지만 또 이렇게 자리를 잡아갖고 아까 사연이 있었잖아요. 아이도 낳고 결혼해서 살아가고 그게 저한테 보이니까 거기서 다시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하고 있어요.